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화 콘서트 난장 9대 MC 난장의 전설 유치원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나주 금성관에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즈넉하고 아름다운 곳에서 분위기 있게 공연을 하니까 너무너무 설레고 또 시원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가끔 일상에서 벗어나 기분 전환하고 싶을 때 문화 콘서트 난장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뮤지션은요. 이분은 제가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엄청 노래를 잘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을 보면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팔색조 같다. 정말 장르마다 성대를 갈아끼운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 뮤지션인데요. 다채로운 목소리로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크로스오버 뮤지션 박현수입니다. 이번에 너무 반갑게 솔로 앨범을 들고 난장에 찾아오셨는데요. 자신만의 음악을 찾아가는 낭만 뮤지션 박현수의 무대 지금 시작합니다. 사소하던 내 일상 속에서 그댈 만나 이 순간이 Oh bright light time, Oh bright light time 모든 게 특별해졌죠. 그대 눈부신 햇살 같아서 차갑던 마음을 녹이고 오직 너라는 세상 속에서 오늘도 함께하고 싶은 내 마음 그대는 내 마음을 비추는 daylight 모든 세상이 아름다워 그대는 내 곁에 머무는 daylight 이렇게 그대 love you my sunshine 거짓말인 듯 믿을 수 없죠 그댈 만나 이 순간이 Oh bright light time Oh bright light time 모든 게 밝게 빛나죠 환하게 웃는 그대 미소에 심장이 두근거렸죠 오직 너와 내 세상 속에서 오늘도 지켜주고 싶은 내 맘 그대는 내 맘을 비추는 daylight 모든 세상이 아름다워 그대는 내 곁에 머무는 daylight 이렇게 그대 love you my sunshine 때론 아픔도 찾아오겠죠 때론 슬픔도 찾아오겠죠 우리의 사랑으로 이겨내요 그대는 어둠을 비추는 daylight 모든 세상이 아름다워 그대는 언제나 눈부신 daylight 영원히 그대 love you my sunshine 그대 나의 라라라라 라라라라 예. 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크로스오버 아티스트 박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아, 아름다우세요, 여러분. 네. 예! 아, 이제 작년에는 제가 레떼아모르 팀으로서 또 난장에 왔었는데 오늘은 또 솔로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오늘 또 야외에서 또 날씨가 너무 좋아서 특별히 여러분들 더 이렇게
좋은 날씨에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첫 번째로 들려드린 곡은 데일라이트이란 곡이고요. 제가 3월 말에 저의 첫 데뷔 앨범이 나왔는데 그 중에 이제 타이틀 중에 하나였어요. 데일라이트 이제 뭐 일광 햇빛인데 햇빛이 없네요. 네. 하지만 가사에 어둠을 비추는 데일라이트 여러분이 그 햇빛이기 때문에 예 좋습니다. 다음 곡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인생에 처음으로 나온 저의 자작곡으로 나온 첫 음원. 이것 때문에 이제 팬들과 소통할 때 쓰는 단어가 생겼어요. 구름회라고 합니다. 구름회. 그래서 곡 제목이 구름 구름 구름이란 곡인데요. 여러분들 선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펼쳐진 하늘을 바라봐 아마 우리 둘만의 사랑이 가득 찰걸 살며시 네 어깨를 감싸볼게 이상한 기분이야 마치 뭐랄까 이게 사랑인가 불어오는 바람에 맡겨보자 Let's fly away 바람 불어내 스쳐가는 어색함을 이 하늘에 날려보내 Let's fly 저 멀리 날아볼래 네 눈이 닿는 곳에 내가 함께 있을게 우릴 감싸는 이 바람처럼 너의 웃는 모습에 내 마음이 들뜨네 Let's fly away 바람 불어내 스쳐가는 어색함을 이 하늘에 날려보내
Let's fly away. 사랑 불어내 너의 두 손을 꼭 잡고 저 멀리 날아볼래. 다음 곡은요. 네, 다음 곡으로는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만들어준 곡일 거예요. 네, 뭔지 예상들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팬텀 싱어 3에 처음 이제 방송으로 나왔을 때 이 곡을 부르고 본선 진출하면서 계속해서 올라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많이들 아시는 토이 스토리 영화 토이 스토리의 주제가죠. You've Got a Friend in Me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You've got a friend in me. You've got a friend in me. When the road looks rough ahead and your mouth and a mouse from your nice warm bed, you just remember what your old pal said. Yeah, you've got a friend in me. Baby, you've got a friend in me. You've got a pal in me. Oh, you've got a friend in me. You've got your troubles, I've got them too. There isn't anything I wouldn't do for you. We stick together and we see it through. 'Cause you've got a friend in me. Baby, you've got a friend in me. Now some of the boys might be a little bit smarter than I am, and bigger and stronger too. Maybe none of them is ever gonna love you the way I do. And it's me and you, boy. And as the years go by, our friendship will never die. You're gonna see it's our destiny. You've got a friend in me. Baby, you've got a friend in me. Yeah. Now some of the boys might be a little bit smarter than I am, but bigger and stronger too. Maybe none of them is ever gonna love you the way I do. And it's me and you, boy. And as the years go by, our love will never die. You're gonna see it's our destiny. You've got a friend in me. Baby, you've got a friend in me. You believe in me. Yeah. You've got a friend in me. My darling, you've got a friend. 감사합니다. 네, 편안하고 감미로운 목소리로 다양한 노래를 선보라는 크로스오버 아티스트 박현수입니다. 오! 감사합니다. 박현수. 야,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랜만이에요. 아, 오랜만입니다. 아, 우리 박현수 씨 난장에 또 처음 오셨는데 한 번만 더 한번 인사 부탁드리면 소감 어떠세요? 아, 기분이 나중에 왔잖아요. 약간 그렇죠. 뭐 나 이렇게 말해도 되나? 나 죽어. 나 너무 기분 좋아. 나 죽어. 어떡해. 와.
이 소감을 또 노래로 혹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나요 지금? 아, 이 기분을. 아, 이 기분을. 네. 이 기분은 지금 어떻게 되냐? 라주평야 발발이 지와와. 지대훈. 네. 약간 이런 기분? 이런 기분? 박현준 씨가 이렇게 정말 이 센스라고 할까요? 정말 순간 재치가 너무너무 좋은 가수예요. 감사합니다. 아, 뭐라고요? 그라제? 그라제. 아, 그라제. 아, 아 좋습니다. 아, 또 팬분들이 좀 엄청나요, 지금. 그러니까요. 뭐라고요? 참말로 잘해요. 잘해요. 아, 참말로 잘해요. 아, 참말로 잘해요. 아유. 어떤게? 우리 앨범 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네. 네, 앨범이요. 이제 올해 3월 말, 3월 29일에 발매가 됐고 이름은 이제 셀프 포트레이, 자화상이라는 이름으로 발매가 됐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음악 또 그리고 제가 직접 또 작사 작곡을 한 음악들로 저를 그려낸 음악으로 그려낸 자화상이 맞아, 아닐까. 봤습니다, 이번 앨범에 팬분들이 좀 관전할 만한 포인트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여러 관전 포인트가 있겠지만 이제 앨범이 8곡으로 되어 있는데요. 앨범을 아침부터 밤까지 이렇게 트랙 순서대로 들으면 참 좋아요. 하루 종일 아침에 그냥.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1번을 듣고 그다음 점심이 다가올 때도 2번을 듣고 3번을 듣고 4번 자기 전에 이제 8번을 듣고 잠들면은 하루가 마무리가 잘 되는 기분일 것이다. 지금 잘 모르시겠으면 오늘 밤에 이제 7번, 8번 이렇게 들으시고 주무시고 내일 아침부터 1번 또 시작하시면 와 좋습니다. 하루 종일 그냥 내 노래를 들어라 약간 이런 앨범을 만들고 나시는 거예요. 그거죠. 관전 포인트는 계속 들어라. 자 그러면 정규 앨범을 이제 내셨는데 일단 어때요 기분이? 첫 아이가 생긴다면 이런 기분일까? 또 표현이 또 정확한 아이가, 것 같네요. 네. 아, 제 앨범을 보면서 이제 매일 이제 집에 가서 아이고 내 새끼 그 앨범 커버 사진 보면은 본인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본인 얼굴, 본인 얼굴 보면서 이거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나의 닮은 좀 네, 나의 닮은 애가 여기. 아 그렇군요. 이런 기분이 들어요. 항상 현수 씨의 노래 들으면서 생각하는 건데 목소리가 진짜 너무 유려하고 유연하세요. 이 장르만큼은 좀 힘들다, 어렵다라는 것도 있나요? 저는 없을 것 같은데 있어요? 아유 너무 많죠. 근데 사실 네. 장르 아유 저 유연 저도 유연하죠. 네. 이거는 약간 유연 아 좋은데 배틀 한번 해요? 아니요 안 하겠습니다. 근데 팬텀싱어 경연 중에 네. 완전 뭐 락까지는 아니었어도 중간에 샤우팅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기억나요. 이렇게 했는데 맞아요. 그거 연습하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목이 막 크악 하고 나면 나 한 시간 좀 쉬어야 될 것 같아 하면서 막 그래놓고 다 했어요. 그래놓고 했죠. 다 하셨잖아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맞아요. 그랬는데 정말 뭐 살짝 보여줄 수 괜찮나요 오늘? 좀 목 아끼셔야 되죠 그래도. 락 발성까지. 아니 이게 다음 노래를 위해 좀 아끼겠습니다. 그렇죠. 아끼셔야 돼요 또. 그러면 박현수 씨 본인이 생각했을 때 1년 후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1년 후면은 지금 9대 MC잖아요. 그러면 이제 10대로 넘어갈 때쯤 되지 않을까요? 아 사실 둘이서 살짝 그런 얘기는 했어요. 그런 얘기를 그러면은 했는데 뭐 내년에는 10대를 뭐 이거는 뭐 제 생각일 뿐입니다. 네, 네 여기 네. 제작진 여러분들 그냥 그렇다고요. 제가 평생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1년 후에는 뭐 계속해서 네. 또 음악을 하고 있는 지금처럼 그렇죠. 네. 뭐 느리지만 꾸준히 그렇죠. 가고 있는 아티스트로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때로는 순수하게 때로는 강렬하게 약간 좀 같이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같이 할까요? 네 어떻게 할까요? 예. 한 줄 예. 네? 본인을 제가? 네. 때로는 순수하게 때로는 강렬하게 목소리로 다양한 감성을 표현하는 박현수의 인터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공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공연 함께 보시죠. 예. 박현수의 공연 함께 보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칠 때쯤 널 만났으면 해. 설레는 내 마음이 조금은 감춰지게. 우린 늘 그랬듯 잠깐 걸었으면 해. 조급한 내 마음을 아직은 감추게 해. 저 해가 저물어가고 스치는 바람 소리 들려와. 너와 나 네 마음을 열 수 있게 저 별빛이 밝아올 때 말할게. 그때에 우리 두 눈이 마주치며 숨겨온 내 마음을 말할게. 그때에 저물어가고 스치는 바람 소리 들려와. 너와 나 네 마음을 열 수 있게 저 별빛이 밝아올 때 말할게. 그때에 우리 지나버린 눈물은 이제 이 바람에 날리고 그댈 내 품에 안고 사랑할 수 내 마음이 닿을 수 있게 저 별빛이 밝아올 때 말할게. 숨겨온 내 마음을 말할게. 사랑해.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아쉽게도 저는 이제 마지막 한 곡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저는 또 들어가 볼 텐데요. 제 앨범의 또 타이틀곡입니다. 제목은 Thank You 이고요.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그리고 그 앨범이 나오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과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오늘 오신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에 또 제가 계속해서 음악하고 기쁘게 노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함께 하시는 또 방송으로 보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바치는 노래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땡큐를 마지막 곡으로 저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내려놓으려던 내게 새로운 꿈을 심어준 그대 기댈 곳 하나 없다 느낄 때 두 팔 벌려 나를 안아준 그대 오 그대에게 나 사랑을 배워요 오 그대는 날 붙잡아주네요 고마워요 내 노래가 울려 퍼질 수 있게 늘 곁에서 내 두 손을 붙잡아준 당신께 Thank you 잡은 두 손 놓지 않게 With you 언제나 네 곁에서 널 위해 노래를 부를게 길이 보이지 않던 때에 두 손 잡고 함께 가자는 그대 홀로 외롭게 눈물을 훔칠 때 늘 함께 한다 말해주는 그대 오 그대에게 나 사랑을 배워요 오 그대 잡아주네요 고마워요 내 노래가 울려 퍼질 수 있게 늘 곁에서 내 두 손을 붙잡아준 당신께 Thank you 너의 마음 잊지 않게 널 위해 노래를 부를게 널 위해 노래를 부를게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로스오버 아티스트 박현수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